코로나19에 따른 헌혈 감소와 혈액 부족,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각 지역 사회 단체들의 헌혈 참여는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자, 현재로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게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부족해진 혈액 수급에는 함께하는 십시일반만한 백신이 따로 없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 120여 명가량이 헌혈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헌혈에 함께해준 광주시 체육회의 소승호 회장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헌혈에 함께하시기로 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게 되나요? 예. 우리 광주시 체육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네. 우리 광주시 체육회 37개 종목 회장님들과 또 도우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광주시 체육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부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헌혈에 나서는 게 뭐처럼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됐나요? 현재 혈액 수급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제 일선에서 코로나 사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접적이라도 전하기에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까이 나와주시죠. 자, 혈액 수급 상황 현재 어느 정도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혈액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금일 기준 4.3일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적정 보유량이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6월 말 기준에 헌혈 건수가 약 11만 건 정도 감소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단체 헌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체 헌혈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된것 같은데, 학교가 좀 문을 늦게 열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학교가 개학을 늦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학교 헌혈이 약90% 이상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 체육회 같은 일반 단체 헌혈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단체가 헌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또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00-3705번, 1600-3705번입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헌혈 일정 및 그런 뭐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수 있고, 또 관할 혈액원을 연결해 드리면 거기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시 체육회 헌혈 행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